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2018년 7월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3년 만에 활동을 종료합니다. 이거 드라마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배드파더스가 잘 일을 하고 그게 법적으로 완료가 돼서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배드파더스를 만들고 양육비 지급에 앞장서 온 구본창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년 만에 이제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데 이게 참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이고 그런데 어떠십니까?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뭐 되게 힘들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더 고생을 하면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해피합니다. 이게 지금 법률은 배드파더스가 원래 만들어진 설립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법률이 다 만들어진 겁니까? 아,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예. 명단 공개를 하는 게 돼 있고요. 예. 또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그다음 출국 금지가 되고 아. 또 형사처벌이 되는 거니까 예. 그 취지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법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안이 시행은 11월부터인 거죠? 아니요. 이제 법안은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7월부터 시행이고. 네. 시행이 되는데 예.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첫 해. 그러니까 아. 첫 케이스는 11월 정도부터 될 겁니다. 그게 11월이군요. 예,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이제 3개월 정도 그 예, 예. 밀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배드파더스는 이제 그러면 어떤 예.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신상을 공개한 상태이잖아요. 예. 요 신상 공개한 게 10월 한 20일까지만 신상 공개가 되고 예. 10월 20일 이후에는 사이트를 닫습니다, 그냥, 저희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예. 예.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그 양육비 미지급 해결된 사례가. 예. 대략 890건 정도 됩니다. 890건이요. 그, 예. 를 해결을 한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의미가 특별한 게 예. 이분들은 대체로 다 법적인 어떤 것들을 해 봤는데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 아. 이런 사례들이 주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890건이 해결됐습니다.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인터넷 예, 사이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명예 실추나 이런 게 이제 두려워서 예. 그 양육비를 지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양육비 직접 찾아가서 양육비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양육비 피해자들 중에 예.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일부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 극소수입니다. 아, 그래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요. 예. 양육비 피해자들의 한 70%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은 또 가정 폭력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전 남편에게 찾아가서 뭐 시위를 한다든가. 예. 혹은 뭐 막 강력한 요구한다든가. 예. 이런 거는 좀 가능한 일이 아니죠. 대표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은퇴하고 나서. 예.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이들을 돕는 그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 그 코피노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양육비 소송을 하는 것이 한국의 법원에다 합니다. 아,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의 법원에서 양육비 법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코피노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셨는데. 예, 예, 예. 예.
기존의 이 그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예, 예, 예. 그 어떤 행태가 어땠습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예전에, 지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예. 본인들 양육비를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도. 예. 주지 않고 버티면은 뭐 답이 없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냥 뭐 안 주고 버텨버리고. 예. 또 심지어는 달라고 요구하면은 뭐 법대로 해라. 이게 배짱으로 나오고. 예. 법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요. 예. 뭐 이런 상황이었죠, 다. 그, 얼굴 공개가 지금 저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명단 공개는 예. 얼굴 그 사진 공개가 빠져 있습니다. 사진 공개가 빠져 있으면 혹시 이게 양육비를 예. 받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명단 공개를 하는 것으로는 예. 그 실제로 미지급자들을 압박하는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실명 공개 정도도?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공개하고, 예. 이름하고, 나이하고, 예. 그 다음 뭐 거주지를 갖다가 그 도로명 주소까지, 그 다음 직업 이 정도 공개하는데요. 예.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아,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누구라고 특정할 수가 없네.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특히 이제 법 내에서도 양육비 예, 예.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이행 계획을 냈다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실명 공개도 제외가 된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외가. 그 예외가 좀 많네. 예, 예. 이러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전에는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이런 법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60%의 피해자들에게는 효과가 있겠고 예. 그러나 40%의 피해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희망 고문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배드파더스 활동을 하면서 소송도 좀 많이 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제가 그 명예훼손으로 예. 23건 고소를 당했고요. 아, 23건이나? 예. 예,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재판도 받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뭐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 소송 사건들이? 그 지금 1심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돼서 예.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검찰이 항소를 해갖고 다음 달 13일부터 그러니까 8월 13일부터 2심 재판을 또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한꺼번에 그 23건의 소송이 다 진행된 거는 되는 거는 아닐 테고 아니요 6건이 됐습니다. 6건이 예예. 아 그러면 이게 좋은 일 하시다가 예. 피해만 나가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죠. 그 괜찮으세요? 이래도? 아,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리고 가족들 반대도 심하고. 예. 예. 그리고 저처럼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예. 23건 고소를 당하고 아유, 경찰 조사를 23건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예. 뭐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베이드파더스가 원래 생각했던 그 취지대로 그 비슷하게 지금 법안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는데 예. 그러면 관련돼서 뭐 주로 이제 명예훼손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검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검찰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깝네요. 예. 예. 이 배드파더스 활동이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서 임무는 예. 완료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끝나시면 앞으로 예.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뭐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네. 계획했다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더 굳건하게
또 행복하게 예. 사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예, 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7774님, 필리핀에서 양육비 관련 활동하시면서 엄청 많이 고생하셨던데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7월 1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